안녕하세요. 방한 구석에서 식물을 키우고 있는 초록수민입니다. 우와, 수선화 너무 예쁘죠? 와, 이렇게 선명한 노란 색깔 꽃이 너무너무 예쁘게 펴요. 제가 이제 그 화원에 가서 요 아이를 딱 보자마자 너무 예뻐가지고 맨 처음에 이제 선택한 아이 노란 수선화예요. 요게 향기가 없을 줄 알았어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되게 연약하지만 약간 달콤한 향기가 나요. 요 크로커스는 분갈이를 해줬는데요. 이 수선화랑 지금 무스카리는 분갈이를 하지 않고 지금 꽃이 피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꽃을 다 보고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 특히 이 수선화 같은 경우에는 구근을 키우려면은 요 꽃이 한 20일 정도 핀다고 하네요. 요 꽃이 20일 정도 피고 요 꽃대를 자르면 이제 잎이 증산작용을 하면서 요 구근을 크게 만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 꽃대를 자르고 한두 달은 밖에서 이제 큰 화분에 심어가지고 요 잎이 잘 자랄 수 있게 해가지고 구근을 크게 키우려고. 어우, 근데 구근 너무 괜찮죠? 너무 실하죠? 어쩜 구근이 아이 구근이 이렇게 크고 실하고 이게 제가 지금 4,000원 주고 산것 같은데 지금 4,000원 맞죠? 예, 네, 4,000원 주고 샀는데 구근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처음에는 뭐 한쪽만 심었겠죠? 근데 이렇게 늘어났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구근이 많이 들어있죠? 제가 많이 들어있는 걸로 골라왔습니다. 아니 구근 생각은 못하고 그냥 꽃이 하나 펴가지고 이렇게 이게 촉도 많고 꽃대가 이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골라 왔는데 이렇게 이렇게 많네요. 꽃기운이 좋았습니다. 와, 너무 예뻐요. 수선화의 꽃말이 자기 사랑, 자존심, 고결, 신비 요렇게 나타나는데요. 고결한 느낌이 나나요? 약간 달달한 향이 나면서 쨍한 노란색에 너무너무 예쁜데요. 요 꽃이 해를 보고 따라서 이렇게 핀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원에 심을 때 해가 뜨는 방향 그거를 잘 보시고 심으셔야지 그 뒤쪽으로 만약에 동쪽이면 요거 얘가 해를 따라서 피니까 뒤통수만 이렇게 수선화의 뒤통수만 보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해가 뜨는 방향 동쪽 그걸 잘 살피고 아니면 남쪽을 바라보게 이렇게 심으면 요쪽이 남쪽이어야겠죠? 바라보는 쪽이 그래서 꽃이 해를 바라보고 피니까요. 그거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심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이렇게 알 비료를 조금 뿌려줬어요. 수선화는 비료를 많이 뿌려줘야 잘 큰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사올 때부터 이렇게 구근이 많이 드러나 있잖아요. 근데 노지에 심으시는 분들은 이 구근이 드러나지 않게 심어주셔야 잘 큰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화분에 심었기 때문에 화분에 심을 때는 구근의 3분의 1 이상이 밖으로 이렇게 나와야 통풍이나 이런 게잘 돼가지고 구근이 무르지 않고 잘클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거가 6월에서 7월에 휴면기에 들어서잖아요. 그럼 휴면기에 들어서면 요 구근을 다시 캐가지고 10월에 9월 10월경에 다시 심어주어야 해요. 만약에 땅에 심게 되면은 요 구근이 드러나지 않게 깊게 심어주셔야 되고요. 저처럼 또다시 이제 화분에다가 이제 키우실 분은 3분의 1 이상 구근이 드러날 수 있게 요 정도 드러날 수 있게 화분에 심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꽃들이 지금 피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얼른 펴서 보고 싶어요. 수선화는 키우기 쉬운 식물이라고 해요. 잘 번식도 되고요. 요 꽃대만 딱 잘라서 이파리가 증산작용해서 영양분이 요 구근이 영양분이 쏙쏙 가서 요 구근 옆에서 자꾸 번식되고 하는 거라서요. 나중에 요 꽃이 지고 이 꽃대를 잘라주고 이 이파리는 계속해서 한두 달 키우면서 6월까지 잘 키우면은 요 아이가 성장도 잘하고 매년 볼수 있는 이제 꽃이 되는 거죠. 저도 이렇게 한번 사가지고요.
3년, 4년, 5년 계속해서 쭉쭉쭉 늘리면서 키워가고 싶어요. 밖에 그 큰 화분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꽃이 다 피고 지면 거기다가 넓은 큰 화분에 이렇게 심어가지고요. 구근을 살찌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저처럼 예쁜 수선화 한번 키워보세요. 아직 한 송이라서 향기가 되게 진하지는 않아요. 향기는 무스카리가 되게 진하고 달콤해요. 얘는 좀 약한 향이 나네요. 근데 다 피면 더 향기가 좋아지겠죠? 너무 기대됩니다. 이 꽃이 다 언제 필지. 근데 햇빛이 5시간, 6시간 정도 요구된다고 해가지고요. 지금 식물등 아래 잘 피어날 수 있을지도 걱정되네요. 꽃이 만개하면 또 계속해서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